여긴 안동 도청 박물관에 왔습니다. 맹자, 순자. 순자는 예로부터 이기적인 인간 사회를 다스린다 하는 순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정치를 주장하고 여민동락의 정치를 주장하다. 이렇게 공자님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가라사대, 공자가 가라사대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일경 이렇게 보면 또 나와요. 양명학이라고 마음의 학문이랍니다. 그렇죠? 양명학. 주희가 정립한 성리학을 비판하며 심하게 틀을 세운 명예유학자 양명학. 여기는 안동 여기 박물관은 학생들이 한 번씩 와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 다섯 번만 오면은 우리 역사책이나 공부가 정말 잘될 거예요. 중국 유교 사상의 흐름, 유교 사상. 중국의 유교 사상이 많이 들어왔죠. 저거 봐. 이렇게 뭐 제가 상상이나 내가 보여줄 순 없어도 이렇게 여기 학생들이 오면 정말 정말 공부가 잘될것 같아요. 중국, 일본, 예. 중국 유교 기록의 역사 타임라인 이거 한번 볼까? 사실 뭐 우리나라도 잘못 보는데 한국 유교 시작하기 경전 외 고대 고려 조선 근대 근현대까지 다 나옵니다. 조선까지. 저는 뭐, 여기까지는 안온 거고. 내가 훈민정음 보자. 명지 훈민정음 11번, 훈민정음 1번. 한국, 조선, 시대는 조선이고, 국적은 한국, 저자는
이창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양, 팽년, 강연, 이계, 이선노. 구성관이요. 맞아. 훈민정음의 의의. 그래서 성문에서 낮에 말에 소리 나는 것도 글자가 없어 한자로 심히 아무래도 억지라는 것과 한자로 쓰인 책의 뜻을 깨지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한문으로는 의사소통 힘들 그렇죠. 훈민정음에서는 정인지가 쓴 문서에는 제 말에 소리는 있어도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렸음이 아무래도 억지라는 것과 한자로 쓰인 책의 뜻을 깨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한문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과 이두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 등을 훈민정음 창제를 이유로 밝혀놓았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를 누구보다 소망했던 세종은 1443년 겨울에 훈민정음을 창사하였다는 것. 훈민정음은 간단하여 깨치기 쉬운 글자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응용하기 가능해 대개 음악, 한자음, 자연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한문으로 된 책을 해석하는 것도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봉투 필요하셔요? 네. 네, 봉투. 네. 우리가 많이 훈민정음에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훈민정음은 한글 창조, 한글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가 많이 나오죠. 한글에 대한 정의, 한글을 만들어낸 동기와 1443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한글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할게요. 수고하세요. 아, 지금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찍으면서? 뭐 간단히네. 아, 그래. 이거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을 하면은 좋다, 애들한테 좋다 그래서 괜찮아, 그렇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다.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답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동에 들리시면 안동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곳입니다. 정일품 이거는 말하자면 정일품 이거는 이제 뭐 공무원 그 급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도와 의례. 또 정치. 우리는 인간의 서로 존중하며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국가의 기틀, 삶의 규범을 만들다. 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 유교가 지향하는 국가, 유교 국가를 지탱하는 관료제도,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언간제도, 백성을 이롭게 하는 국민제도, 예약제도, 평화로운 세상의 상징. 아, 여기서 1번부터 8번 라인까지 한번 이렇게 둘러볼게요.
한국 향교를 보자. 짱친 향교봉사. 향교는 제를 지내는 데죠. 지역마다 향교는 다 있습니다. 유교 세상에서 흘러내려온 전통을 아직까지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잘 지켜내려오고 있죠. 국자, 한국 시대, 조선, 맞다. 조선 버전. 국가제도. 이건 뭔데? 이거 우리나라가. 한국. 우리 한국. 한국만 눌러봤어. 자, 아빠 저기 있더만, 이거 왔나? 글쎄 말입니다. 유교 사상. 뭐 인간은 뭐 이렇게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잘 산다. 아니 이거 이게 어느 나라부터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이거는 중국 아닌가? 중국에서 나왔지. 중국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그거를 이제 훈민정음으로 해가지고 훈민정음에 이제 한문에서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문. 그게 시초가 근데 중국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한문은 우리가 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글 창조를 해갖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발생이 된 거지. 훈민정음의 유래가. 유교도 있고, 그렇지. 그 중국. 있잖아. 근데 여러 어디? 중국. 중국. 중국 볼 필요 없고.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올만 하다니까. 여기 애들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 다도네, 다도. 우리 차 한잔 할까? 들어가서? 이게 먹고 뭔데? 돌인데 디지야 이거? 디주네. 디주네. 그래 지리산. 저렇게 넣고. 야, 니 똑똑하다. 니 똑똑하다. 니 똑똑하다. 디주락 하네. 켜지지도 않는데 디주네. 이 간다. 야, 이거 진짜 금이겠나? 아니, 도금이지. 도금이지. 아, 이거 내 건데. 내가 저거 거란다. 내가 빌려줬다. 이거는 이게 돌아가신 양반을 알리거나 또는 돌아오시오 하는 그런 이제 말 알리는. 유교입니다. 어머 이거 병풍 같다. 봐봐 이쁘지 않아? 병풍 같지 않아? 이쁘다. 서해 변화와 율동의 미화. 서해 쇼척트나.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서해를 하고 맞지? 우리는 서해. 얘들은 주파. 쇼동. 특파함이라고 하는 6개 중 하나로 탄력성이 강한 원치형의 붓을 가지고 문제의 조형적인 특징을 살려서 예술적 구상을 구현하는 예술성을 강조한 명칭이다. 야, 서해. 율동의 미학. 제가 가야금 선비의 버튼 검은고. 선비의 법 검은고. 제가 검은고 한번 뜯어볼까요? 좋다. 이게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이렇게 생긴 검은고. 내려가 볼까?
야, 여기 박물관이 정말 시스템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놨다. 하루 종일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이 공부 시간이 수업 시간이하고 똑같은 현장 체험 수업으로는 완전히 괜찮아요. 갑시다. 이제 저는 박물관을 그냥 슬쩍 둘러보고 대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생명 나눔 더불어 사는 세상 바르게 청년 대회 함께합니다. 2023년 바르게 사역이 운동 경상북도 청년 대회. 오늘 제가 경북도청 컨벤션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 왔습니다. 이거 끝나고는 안동 도청까지 다닐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상 안동에 오면 꼭 안동 강고등어, 안동 찜닭, 그 다음에 안동 박물관, 안동 청사, 경북 도청, 청사가 아니라 도청이죠. 경북 도청 한 번씩 박물관 둘러보시고 또 지역에 있는 뭐 향교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또 안동하면 또 안동댐도 유명하고 안동대학 주변으로 해서 볼거리가 많습니다. 많이 둘러보세요.